햄프시드. 햄프시드 밥입니다. 아, 요즘 향, 이게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해요.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마 씨앗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대마 씨앗인데요. 대마? 그거 금지된 약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대마의 환각 성분은 껍질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으로 보시는 것들은 안전한 식품인데 껍질이 제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밥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게 되게 고소하더라고요, 햄프시드 자체는. 요 햄프시드 밥은요, 밥을 지으실 때 9:1의 비율로 햄프시드를 넣어서 같이 지은 건데요. 따로 물에 불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밥을 하셨는데 그 위에 그냥 뿌려서 드셔도 아주 고소합니다. 진짜 견과류를 이렇게 잘게 다져놓은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고소함이에요. 씹히는 뭐 잣가루처럼. 네. 근데 이 햄프시드 자체가 손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 이유는 이 햄프시드가 가진 장점이 있는데요. 네.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오메가 369가 아주 균형 잡히게 잘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네. 이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 369는요, 우리 혈관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외우기도 쉽네요. 369, 369. 햄프시드 369, 369.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닭 가슴살보다 2배, 두보다는 3배만큼 많은 저탄수화물 고단백질의 가장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죠. 저는 밥만 먹다가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어요? 그죠. 이 앞에 김치를 한번 먹었는데 야, 김치가 엄청 맛있는데 이건 뭐예요? 네. 김치가 배추가 아니에요. 배추가 아니야. 양파 맛이 좀 나죠? 네. 양파네. 이 음식의 이름은요? 네. 햄프시드를 넣은 양파 겉절입니다. 겉절이 맛이어서 겉절이 네. 맛. 새콤달콤 아삭아삭한 양파 겉절이. 환상의 짝꿍 양파 햄프시드와 각종 양념장 재료를 준비합니다. 먼저 액젓,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양파를 버무립니다. 그 위에 불포화 지방산 가득한 햄프시드를 뿌리고 다시 한번 조물조물 버무리면 손발 건강 책임지는 양파 겉절이 완성! 이걸 이렇게 겉절이로 만드는 건 처음 먹어봐. 너무 달짝달짝하면서 맛있어요. 혈액순환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양파를 같이 곁들였는데요. 이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양파는 의서에서 보면 옥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오장의 기를 편안케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기운을 돌리는 데에도 사용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양파 겉절이 위에도 햄프시드를 뿌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씹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게 제일 먹고 싶었어요. 낙지가 보여요. 낙지가 이거는 단가가 제일 높아 보이거든요. 네. 뭐 이름도 금방 아실 거예요. 맛 보시면서 보시면 이거 봐주시죠. 네. 예. 이름 낙지 연포탕 만들어서 왔습니다. 황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낙지와 고소한 햄프시드의 만남, 낙지 연포탕. 여기서 햄프시드 좀 찾아보시죠. 요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안에 있는 거 같아요. 새알. 네. 맞습니다. 쌀가루로 새알 만드시잖아요. 그때 햄프시드를 같이 넣어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도 또 낙지와의 궁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데요. 낙지가 또 지금이 또 제철입니다. 봄에 산란을 하고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영양소가 듬뿍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철인 낙지 응용하셔서 햄프시드 새알 만드셔서 같이 드시면 뭐 가을철 보양식으로 이만한 게 없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 최고의 보양식 햄프시드 가득 넣은 낙지 연포탕 만들기. 가을이 제철인 낙지를 비롯해 다음과 같은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쌀가루와 햄프시드를 섞어 동글동글 새알을 만들고 미리 만든 다시마 멸치 육수에 무와 손질한 낙지, 배춧잎, 햄프시드 새알을 넣어 팔팔 끓여주기만 하면 끝!